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복음적 시각을 가집시다. 애들 말씀 가지고 열정의 복음 전도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복음의 바탕 위에 이 변혁과 개혁의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F.F. 브리스라는 신학자는 로마서를 가르쳐서 혁명의 책이다 그랬어요. 혁명의 책이다. 이 로마서가 이렇게 변화에 힘을 주는 것은 그만큼 복음의 능력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 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혁명적 변화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CCC 총재였던 고 김중곤 목사님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예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수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 쓴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변혁의 힘이 이 속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기 중심적 이 삶, 획일화되어 있는 유대주의자의 예틀을 깨버리고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세틀로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나 중심에서 이제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혼 구원을 바라보는 이런 변혁의 삶, 변화된 삶, 이 삶을 바꾸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감격과 열정이 아주 실제적으로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끝낼 무렵에 고린도에 갔습니다. 그 고린도에서 약 3개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마음의 생각의 모든 가슴 속에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전파할 것인가? 로마뿐만 아니라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그렇게 간절히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로마서의 그야말로 이 영적인 배경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계의 성도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가졌던 이 열정의 복음 전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 전파 열정입니다. 8절 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갈 길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먼저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그 어려운 환경,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들의 복음의 열정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나 있다 칭찬을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믿음의 소문, 각처에 퍼진 것에 대해서 칭찬했어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이 강성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이 로마 교회를 세웠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복음 신학자들은 아마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120명 성도 중에서 있었지 않았느냐, 오순절날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이 복음을 받고 이제 이 원래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큰 절기,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절기를 맞이해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데, 뭐 모임이 있다 그래서 가보았더니 거기서 성령을 받은 거라.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 성령 받고 나서 로마에 다시 그렇게 가서 이제 세운 교회다. 그렇게 신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이 임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이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는 이 로마에 와서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서 영적인 영향력을 그렇게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고 이들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중보 기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은 문이 열리지 않았다. 바울은 바울을 그야말로 죽이겠다고 따라오는 그야말로 이 결사대가 조직되어 있고 바울을 유대계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그냥 자유로운 몸이면 갈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 바울이 로마 교회 가고 싶었지만은 그때마다 문이 열리지 않아 갈 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서신으로나 먼저 이렇게 자신이 가기 전에 그렇게 이 복음을 자기가 누리고 있는 복음,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이 복음을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잘 정리해서 이렇게 이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시 세상 사람들은 황제의 복음 앞에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이 황제의 복음이라는 당시 로마 황제, 이 오직 로마 황제는 신이다. 그래서 이 황제의 복음에 정신이 나가 있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절대 복음을 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의 영적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 뉴스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세상에 욕심이 많아요. 세상에 모든 정신 다 뺏기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렇게 이것이 마치 복음인 줄 알고 이것이 다인 것처럼 온 생각과 온 마음과 온 정신이 실제로 여기 다 뺏기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뺏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 이것에 올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중심이에요. 모든 게. 모든 생각이 나중심이에요.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지식, 내 경험, 나중심. 모든 관심이 물질 중심. 모든 걸 다 돈을 인해서 다 전부 다 계산. 돈, 돈. 여기에 모든 이 종교야. 이게 복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 물질이. 사람들이 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에는 부모도 형제도 자식도 없어. 물질 때문에 그냥 말 이래저래 다 시험 들고 낙심하고 물질을 너무 사랑해.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랬어. 이게 종교라. 이게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야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세상 성공 중심. 이게 종교예요. 여기에 온 생각과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신기루다 그랬어요. 이따가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질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영혼을 보장하지 않는 헛것에 불과하다.
그 세상 사람들은 헛것에 빠져 있어. 헛것에 생을고 헛것에 일생을 다 맞추겠어. 흔일인데. 우리는 영원히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절대 복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복음이 뭐냐?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오직 여러분 가슴 속에 갈보리 언약이 흐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 감격이 날마다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 속에 늘 이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져야 돼.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살면서 환경 상관없이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이 환경, 세상 환경 속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문화 속에서 절대 복음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는 얘기,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리스도로 충만한가, 전도로 성교로 충만한가, 점검해 보세요. 그렇지 못하면 불신자와 같은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늘 갈보리 언약, 늘 감람산 언약, 늘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이 이걸 누려야 돼. 항상 언제 어디서나 무슨 문제가 닥치거든 그리스도로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 눈으로 해석하고 그리스도 눈으로 여러분이 이 모든 문제를 판단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사단에 속아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이 오직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11절 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내게 주어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는 목적과 자신이 왜 로마에 그렇게 가기를 원했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더 큰 열매를, 더 큰 열매를 칭찬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가고 싶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영적인 눈이 열린 이 바울은요, 이 로마 복음화를라고 하는 로마라는 도시를,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의 영향력을 알고 있었어요. 저 로마, 로마의 복음이 확산되면 엄청난 일이 난다. 왜냐, 그 당시에 세계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랬어요.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향력이 전 세계에 확산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와서 로마 문화를 배우고 로마의 정치를 배우고 로마의 모든 경제, 사회 다 이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로마가 복음화된다면, 로마의 복음이 확산된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 각지로 복음받은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복음받고 전 세계 복음화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이 가슴을 바울이 가지고 어떻게 하시든지 로마가 복음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모든 초점을 다 맞추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의 야망이, 여러분 욕심 어디에 있습니까? 24시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바울처럼 여러분 정말로 이 세계 복음화라는 복음적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가진 사람은 말이 틀려요. 이거 가진 사람은 삶이 틀려요. 가치관이 틀려요. 우선순위가 틀립니다. 관심이 틀립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런 사도 바울의 열정을 표현하는 문구가 10절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15절에 나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골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자신은 완전히 미쳤다 그랬어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미쳤다. 자, 여러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청년 보니까 예수에 미쳤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책임지시는가? 저게 무슨 장로라며, 저게 뭐 또 교회다 뭐 권사라며, 아, 웃긴다. 저 뭐 집사라는 게 뭐 저래? 이렇게 조롱받게 되면 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단이 가지고 노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냥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오늘부터 저 사람은 예수에 미쳤다라는 소문 듣기 바랍니다. 그런 말 들어보세요. 저는 집사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저 정은주 저 예수 미친 사람이다. 불신자에게서 많이 들었어요. 미쳤다. 자,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현장을 위해서 올인했다 그 말이에요. 올인. 올인입니다. 두 마음 품은 게 아니에요. 빌빌 놀다가 와서 잔소리 한번 하는 그런 수준 아니에요. 24시에요. 25영영이에요. 그렇게 그걸 올인이라고 해요. 올인.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올인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 말은 집중해서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공했다. 그 분야에 막 그냥 막 끝장을 봤더니, 그렇게 성령의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 DNA가 다릅니다. 이 실패하는 사람들 대충 하고 사는 사람들은 대강 살아요, 그냥. 이 성공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사람은 다릅니다. DNA가. 성령도 받는다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인도받아요? 이 복잡한 세상에. 여러 가지 할 일 많은 세상에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이 집중 안 하고 올인 안 하면 인도 못 받아요. 다 인도 못 받으니까 결과가 안 좋아요. 열매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간증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인도를 받아야 내가 성령 열매를 가지고 간증을 하지.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한번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일심 전심 지속이라 그래요. 일심 전심 지속. 다시 말하면 뭐요? 내가 누구냐? 확실한 정체성, 자기 존재, 신분 이걸로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세상에서도 휘말리지 아니하고 절대 당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 아우슈비츠 그 유명하지요. 유대인들만 다 가두는 600만 명이 죽었잖아요. 아우슈비츠 2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이 정신의학자 빅트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 수용소에서 보니까 몸이 튼튼하다고 또 머리가 좋다고 살아남은 게 아니라 누가 살아남았느냐? 삶의 의미를 가진 자가 살아남았다고 그랬어요. 삶의 의미를 가진 자. 정체성이죠. 내가 살아남아야지. 여기서 억울하게 죽을 수 없지. 그게 아니야. 삶의 의미를 가진 자. 생각이 다르지요. 많이 먹는다, 작게 먹는다 아니에요. 삶의 의미를 가진 자. 내가 왜 사느냐? 여기서 살아서 뭐 할 거냐? 삶의 의미를 가진 자만 살아남았다. 그 말. 삶의 의미를 가졌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가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나도 잘 살아야지. 흔히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 돈 많이 버려 헌금 많이 할게 필요 없어요. 속으로 나 비웃습니다. 웃기고 있네. 돈 많이 벌어서 안 할 사람 어디 있냐? 돈이 많이 버는 게 이 장난이냐 그게? 그렇게 입으로 가지고 그렇게 불신앙하는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돈 없으면서 돈 많이 벌면 그 말 누가 못해. 하나님이 그런 헛소리에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왜 내가 버려야 되느냐? 뭐 하느냐? 헌금만 뭐 헌금을 말이야? 뭐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정신을 차리시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되는지 확실한 삶의 의미를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내가 살고 있는지, 왜 사는지, 믿음의 방향은 도대체 내 믿음의 방향은 어딘지, 이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의미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다 말씀해 주셨어요. 강단을 통해서. 2019년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온전히 서리라. 다른 건 다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만이 서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 내 고집, 내 자존심, 내 지식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여기에 삶의 의미를 두어야 돼요. 삶의 의미를 두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여호와의 뜻이 뭐예요? 사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진 가슴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지 될 가슴이요. 말씀 운동 가까이 내 집에서부터 내 직장에서 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세계복음화지. 지금 내 가정도 복음화 안 됐는데 내가 말씀도 안 전가하면서 무슨 237 나라를 합니까? 237 나라. 우리 가정부터 시작해서 내 직장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내가 만나는 사람부터 예수 믿으세요. 아멘. 복음 증가하는 거예요. 그게 237 나라를 향해 나가는 사람의 방향이에요. 그렇게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데 전혀 입을 열지 않고 복음 증가하지 않았다. 전도지 않냐 안 좋다. 방향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의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된다니까요.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뭐냐? 사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하다. 여기에 방향 맞추어서 나가는 직장, 여기에 방향 맞추어 나가는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산업, 그 사람의 모든 사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다. 위드 함께.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원리스. 아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로 이제부터 영적 시야를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복음 전파의 열정, 그것이 그대로 담겨진 언약.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말씀 운동을 해야지. 내가 가진 복음,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 운동. 사실 이 말씀 운동은요, 이거 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먼저 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어. 아파트 경비원도 좋아. 누구든지 상관없다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입에서 복음을 말하는 그 순간에 말이에요. 말하는 그 순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 내가 영이 확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는 모태 신앙이에요. 그런데 한 번 또 이걸 교사, 뭐 교회에서 뭐 교사는 오래 했어요. 15년. 그거 말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일으켰어요. 싹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DNA가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축복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 방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20년 동안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에요. 산에서. 다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저 노아 지금 미쳤구나. 지금. 무슨 배를 산에서 만들어. 아, 무슨 또 홍수가 온데 미쳐서 그때는 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건 이슬이 땅을 젖었을 뿐이에요. 근데 뭐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데 완전 돌았다. 지금. 120년 동안 누굴 위해서요?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운동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살아나요. 내가 먼저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할 때 복음의 감격이 체험되면서 그 감격이 내게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감격이 없는데 무슨 사람을 살립니까? 복음의 감격이 없는데.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언제나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 제목 속에 매일 기도하는 정식 기도 속에 237 나라가 있어야 돼요. 이걸 있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 속에 지금 뭐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돈 문제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사단 찌꺼기 다 알고 있다고. 그거 구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호와의 뜻을 맞추어서 나가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그래 237 나라가 담겨져 있어요. 이런 기도 속에. 자, 237 나라 이 복음화를 말하니까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이 보면 다민족으로 국한하려고는 다민족이 한정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다민족도 237 나라예요. 다민족도 237 나라인데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영적 시야를 확 넓히시기 바랍니다.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몰라. 근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막 집중해서 막 그리스도 심장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본 적도 없어요. 로마 복음화 바울하고 뭔 상관이 있어. 주님과 뜻을 맞추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237 나라 복음화니까 그게 말 방향 맞추고 저 세계 복음화는 로마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 그 가슴을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시야를 넓히고 237 나라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다.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말로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이 선교에 대한 237 나라에 대한 가슴 오늘부터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코가 석자라고 지금 내 문제가 엄청나게 다 있죠.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개인마다 문제 없는 개인이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 창세기 3대 현장에 사는 우리 인간들 누구에게나 다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즐거움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바울도 그랬어요. 뭐 자기 몸에 사단의 가시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좀 빼달라고 하나님 허락 안 했어요. 너 죽을 때까지 사단의 가시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뜻이 왜 워낙 교만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울이 워낙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 사단의 가시를 확 집어넣었어. 그 질병으로 평생 치고 요한 칼빈은요 그러다니 종합병원이었어요. 얼마나 병이 많았던지 이 요한 칼빈은 말이에요.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요. 잠을 못 자니까 요한 이 칼빈 주석을 쓴 거예요. 아프니까 잠을 못 자니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다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기도응답 안 해줬다고 하나님 살아있니 없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일수록 그 체질을 너무 잘 아시고 딱 사단에 가지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 딱 집어넣어라. 절대로. 글쎄요 저도 마찬가지 유목사도 마찬가지 이 전도자들에게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희한하지요. 자식들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유모사 오줌 은근히 또 손주 자랑하더라고. 뭐 손주가 뭐 변호사한테 내가 볼 때 아니에요. 근데
뭘 한 개라도 자랑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지. 내가 볼 때 아이고 하나님은 당신 통해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만들 텐데. 희한하지요. 그래서요 목회가 안 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따라방도 안 되고 그래도 안 되는 조그만 그 자녀들이 이렇게 아주 막 이 우리 단체에서도 막 뛰어나게 막 이야 참 미안하지. 그 광주에 가면 광주 그 목사님 그 어 박성준 목사님 아 새 아들이 다 막 싹 목사인데 목회 계속 또 목사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좀 아는 사람 자식들은 잘 알 게 아무것도 없어. 참 하나님 하시고 취미도 고상하세요. 내가 만약에 하버드 나오지 못하게 하버드 서울대학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 부산에 똥통대학 나왔어. 참 용호사님 그것도 없다.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 하시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에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절대로 갈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 시야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시야. 본당 헌당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본당 헌당을 해야 될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게요 전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 교회가요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선교하려면 헌당이 되어져야 마음대로 선교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장 가보세요. 선교현장 가보세요. 엄청나게 할 일이 많아. 여기 딱 잡혀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작정한 헌금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당하고 나니까요. 헌금을 안 해요. 자, 하나님 약속한 것도 안 해. 나는요 개척할 때부터요. 하나님 약속한 거 도망간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유야무야 없어진 안 한 사람들 내 명단 보고 이야 하나님 난 그 추적을 해봤어. 이 사람들 어떻게 사나.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해놓고 하지 않아요. 쏙 빠져버려. 하나님 해놓고 아유 뭐 없어진 그런 사람들 내가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늘 부르는 찬송, 옛날부터 부르는 찬송, 수천 번 부르는 찬송입니까? 예수 믿으세요. 막 저는 찬양을 하는데 이거는 내가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수천 번 들었고 말해 불렀던 노래지만 오늘 아침에 듣는 순간에 나 찬송 몰랐어요. 성가대 뭐 하는지 가슴이 막 가슴 온몸에서 막 그런 전율을 느꼈어요. 본당 헌당을 통해서 237 나라 복음화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계에서 성도들은 삶 속에 4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화를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우는데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정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빚진자 의식입니다. 14절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빚을 져본 사람은 알지만은요 이것만큼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이 빚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늘 심적 부담이 있어요. 저 빚을 갚아야 되는데 심적 부담이 있잖아요. 이 빚진 자처럼 바울은 사는 거예요. 자, 빚진 자 이 말 헬라 말로 오펠레테스라는데 오펠레테스란 말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빚진자 의식. 그렇다면 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빚진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핵심은 바로 구원에 대한 은혜 의식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은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거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빚이 졌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빚이 졌다. 더더구나 이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악질적인 인간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핍박을 독하게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 빚을 이 갚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절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이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자신이 빚진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예요. 그 당시 참 헬라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요. 헬라 문화, 헬라 문화, 헬라어, 헬라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요. 헬라어로 번역이 된 거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헬라어로 번역해야 세계가 다 듣기,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헬라어로 신약을 번역한 겁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영어로, 영어에서 번역된 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된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문명인이나 미개인이나 이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 듣지 못한 자에게 나는 예외 없이 빚진 자다. 따라하세요. 빚진 자. 이 불신자를 볼 때요, 여러분이 바울처럼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구원받았는데, 이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개해서 이 구원의 감격을 내가 정말 누리면서 빚을 갚아야지. 빚진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 상대방의 배경과 상관없이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난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요? 죄인입니다. 죄인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예외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본문 15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이미 복음을 받은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복음을 받은 자라도 더 깊은 복음 속으로 그렇게 들어가야 한다.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 요즘요, 복음 불감증에 걸린 사람이 많아요. 복음 불감증. 불감증. 이 심각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가운데 자신은 이미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과 자기는 상관없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상관없다. 나 이미 복음받았기 때문에 나 훈련 필요 없다. 나 끝났다. 이렇게 되니까요. 무슨 복음을 말하면 마음이 다쳐버려. 설교 들어도 감동이 없어. 감동이 없어. 나 뭐 복음 받았는데 뭐. 나 그리스도 모든 다 해결, 다 끝났는데 뭐. 끝났습니까? 바울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까? 부활한 주님 바로 만났는데? 구원 받았는데? 영적 무감각한 상태.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감각 없는 교인을 보니 영적 문둥병자라고 그랬어요. 영적 감각이 문둥병자의 특징은요, 감각이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 하나 떨어져, 발가락 하나 떨어져, 떨어져도 몰라. 감각이 없어, 감각이.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제가 찾아갔을 때요, 그때 갔을 때 보니까 손가락을 잘랐어.
새끼 손가락을 거울을 깨가 유리를 깨가지고 손가락을 빼를 수지대 휴지다 넣어가지고 들고 와서 선생님들이 귀한 거 보여주겠다 보여주는데 손가락 잘라 뼈를 작은 뼈들을 모아가 하나도 안 아파요. 감각이 없어요. 이 귀신 들린 자는요 감각이 없다니까.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잘려도 몰라. 영적 무감각한 자들.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이 떨리지도 않고 감동이 없어. 그냥 영적 문둥병자들.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은 전혀 삶에서 영적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철저히 속고 사는 겁니다. 영계자 성도 여러분 한 분도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 바울이 이야기했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깊은 체험.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 꿀과 꿀 송이보다 덜 달달하고 느껴지는 그 맛을 보는. 아멘. 이런 신앙생활이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영계자 성도들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이런 복음의 깊은 맛을 더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그 맛을 널리 알리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열정의 복음 전도자. 자, 이것 이 전도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질문이 여기 있어요. 첫째 질문이 뭐냐? 나는 복음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질문입니다.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차 아니함을 원한다라는 것은 서로 용기와 격려를 주고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우리의 영적 시각이 감사의 시각이 되어야 되고 위로와 격려와 복음적 시각이 될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적 시각 가시 바랍니다. 이 반대가 뭐예요? 율법적 시각이요. 맨날 따지고 판단하고 틀렸다 어쩌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율법적 시각이요. 복음적 시각은 살리는 시각이요. 살리는 것이 살리는 시각.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가? 본문 이 구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 시간에 중보 기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함으로써 소돔과 고모라가 불재앙으로 멸망할 때에 조카 롯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자, 우리의 중보 기도는 뭐요?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돼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거 하면 안 돼.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돼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이 모세가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 기도하느냐?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길을 관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요, 자기가 생명책에 빠져도 좋으니 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안 해 주시면 내 이름 빼주세요. 생명 걸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한 중보 기도를 했어요. 이게 지도자예요. 이런 전도자로서의 중보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뭐냐? 나는 상대방을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과 13절에 자신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한 이유를 밝혔는데 11절에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 그랬어요. 자,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리고 13절에는 그들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자, 나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받을 정도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 복음을 알았으니 이제는 이들을 통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복음의 열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자의 진정한 모습은 열매 맺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가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첫째, 나는 복음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모든 가족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성도를 볼 때 복음적 시각 가지고 보는가? 두 번째, 나는 생명 살리는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생명 살리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가? 세 번째, 정말 내가 상대방을 세워가고 있는가? 세워가고 있는가? 죽이고 있는가? 끌어내리는가? 내가 세워가고 있는가? 사람을 살려주고 세우고 있는가? 세 가지, 세 가지. 복음적 시각, 복음적 시각, 생명 살려 중보 기도,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고 있는가? 세 가지. 영계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아멘으로 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질문할 때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복음적 시각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생명 구원에서 내가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멘으로 답할 수 있는 영적 수준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열정 전도자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